예, 나간에 오니까 그 GP만 있습니다. 민간에서는 GP 정화의 의미를 지는 것으로 간주하여 아기 탄생을 신성시하기 위하여 GP를 깔고 또 상서롭지 못한 이들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웬 새끼를 꼬아 금주를 쳤습니다. 옛날에는요. 그리고 집으로 지붕을 이어 풍우를 막았습니다. 그리고 사람이 또 죽으면 집으로 이렇게 여물하고 초분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옛 서민들의 생활에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민족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사기들 내내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지피 이제는 특별한 이런 나간 민속마을에서나 볼 수 있어요. 여러분 이렇게 나간 민속마을 한번 꼭 놀러와서 그 지피의 옛날의 소중함을 좀 알아야 됩니다. 저는 옛날에 왼 새끼꼬기나 오른 새끼꼬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어릴 때 이렇게 했던 것이 추억이 됩니다. 조국성 박사TV 뉴스 포털 1 조국성입니다.